도건쌤은 맨날 문장 가놓고 어딜 가시는지 몰라. 하여튼 바람잘날 없이 사고를 쳐요.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. 딱 붙어있으라고. 누가 마음대로 다치래? 뭐? 왜 그런 건데, 김희찬? 모르겠어. 내가 보라랑 자기 사귄다고 소문낸 줄 알고 있던데. 걔를 사귀었어? 나도 몰라. 얼마 전에 내가 보라한테 다이어리 주워서 돌려줬거든.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나 봐. 그거 보고 내가 둘이 사귄다고 소문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더라고. 아, 이 자식이 진짜. 아니, 사귄 거면 사귄 거지. 소문난 게 뭐라고 그 나 기난리야. 누구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구만. 뭐? 아! 봐. 어쨌든 보자. 봐, 봐. 아, 김희찬. 너 여기 딱 가만히 있어. 현태연! 아, 왜 나왔어?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. 아프다며. 너 설마 김희찬 팰려고? 어, 팰 거야. 너 다친 데 딱 10배만큼. 왜? 그만해. 어떻게 너는 맨날 그렇게 네 감정대로만 사냐? 야, 나 지금 너 때문에 열받아서. 누가 뭐 막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서 다치고 다니래, 어? 알겠으니까 제발 그 욱하는 것 좀 자제해, 제발. 안 해? 아, 안 해, 안 해. 씨 때문에 그랬구만.